총연합이 제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3명의 신임 대표회장을 추대하고 회무를 처리했던 정기총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CTS 기독교TV와 한국대한교육기관연합회가 제2회 디베이트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모여 의견을 나누며 함께한 디베이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광림교회가 몽골에 미션센터를 설립하고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몽골 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미션센터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의 해외 포교 활동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독일 베를린의 지역 공영방송이 베를린 시민들에게 신천지 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